안녕하십니까, 정현입니다. 지금 진술충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웅가 세운에서 진술충미가 왔을 때 자기는 원국에 진술충미가 없다 이럴 경우 대세운에 왔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육친관계와 또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남자분인데요. 병신병신병자 정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란히 이렇게 있는 사주 구조가 있을 겁니다. 주로 병신월에는 그 월지를 보면은 병신월이기 때문에 주로 사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까? 이렇게 되면은 거의 동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업을 했을 때 사업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다른 사람 밑에는 재물이 있고 저는 자수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다른 사람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생각으로 아이디어만으로도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눠먹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축대운. 자, 요 신축대운은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냐면 우리가 유축진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축진 구조는 갑자기 불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래서 이 신축년에는 돈을 벌기를 이 사람의 어떤 십신으로도 재물이고 구조상으로도 이 정화에 신금을 달가서 축으로 담을 수 있고, 또 자, 이 정화 신장인 구조가 유축진 구조의 두 가지 구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 사람은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병신월이기 때문에 재물을 확장합니다. 그렇지만 요 앞에서 재물을 확장을 시키지만 그 당도를 높이려면 결국 자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수에 와야지만이 그 과일의 당도를 채우기 때문에 맛있는 완성된 과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요 자수는 나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뜻하기도 하고, 그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상론으로 봤을 때 재물을 키워서 당도를 맞춰주는 작용을 하고, 또 일지궁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금이 유자파해서 자수로 몰려오기 때문에 내가 그 재물을 먹게 된다,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축대운에 특히 98년 무인년부터 김묘 경진까지 3년 동안 한 10억을 벌었답니다. 이 사람한테 온 것만 10억이겠죠. 그러면 더 큰 금액을 벌어가지고 나눠먹게 했는데 10억이 이 사람 앞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구조가 바로 신정인 구조와, 자, 신정인 구조와 신정인 구조와 유축진 구조가 같이 결합되는 구조입니다. 자, 유축진 구조는 경진년이었기 때문에 세운과 대운에서 유축진 구조를 짜는 거죠. 지지에서. 그럼 신정인 구조는 정유가 있기 때문에 정유, 신정인이 이미 짜져 있는데다가 이제 수기가 왔기 때문에 이 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런 구조, 유자파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한 3년 만에 한 10억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요. 다른 사주 예문에서도 보면 똑같은 것들끼리 일관과 같은 게 저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 둘이나 셋이 있는 경우는 거의 동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의 일지궁, 나의 시지로 쏠리느냐 안 쏠리냐에 따라서 내가 취하냐 남을 도와주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구조를 잘 봐서 일지궁으로 들어오는 구조에는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업을 권해도 되고, 하지만 모든 것들이 밖으로 나가는 구조다 그러면 그 어떤 관계를 제대로 해서 그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사주 통변에서 일러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병신달에는 재물을 확장하고 키운다라는 거와 신정인 구조와 유축진 구조가 대운과 세운에서 만났을 때 구조상 굉장히 폭발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